지금 미국의 의회는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로 한반도 평화 법안인 HR 3446이다. 이 법안은 한반도 평화라는 빗좋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은 실상은 북한을 위한 거대한 음모가 담겨져 있으며 차치 전쟁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전쟁 법안으로까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 의회의 움직임 속에서 한미 기독교 연합회는 2021년 11월 20일 이 법안의 불순한 실체를 조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교파적 모임을 마련했다. 한미 기독교 연합회 사무총장 샘신 목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강사로 등장한 한미 보수연합 KCPAC의 패트릭 강 사무총장은 한반도 평화 법안은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면서 한미 간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안의 저지와 함께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한 실질적 한반도 평화에 한국민들이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V넥스트 대표인 김태호 목사는 한반도 평화 법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한국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화로 변질시킬 수 있는 요소가 담긴 것으로 지난 한국전에서 겪었던 공산주의의 참상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법안의 저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한미보수연합 KCPAC 그랜 뉴샘 회장은 잘못된 한반도 평화 법안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를 사랑하시고 자유를 보호하기를 갈망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해병 내에서 3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 말을 빨리 알아들으시네요.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전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일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해병대가 말하듯이 우리는 대한민국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친다라는 모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유라는 아이디어와 사람들을 자유롭게 되겠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그 전쟁이 아닌, 물리적인 전쟁이 아닌 사상과 우리 정신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로운 나라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평화협정이 없었고 휴전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얼마나 번영하고 발전해 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전 세계에서 10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번영하는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됐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북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난에 쩌든 나라가 됐고 그리고 강제 수용소가 된 감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한 나라는 그렇게 비참한데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번영하는 나라 됐을까요? 여러분과 같은 한국 남한에 계셨던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인들과 옆에서 한 자리에서 같이 싸우겠다는 다짐으로 있는 미군들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만약에 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한번 가정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북한은 좀더 대담하게 남한을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러시아는 얼수구나 좋다고 또 끼어들 것입니다. 압력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은 이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포기하고 그들의 압력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서서 거기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바로 그러한 끔찍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김정은은 목숨을 걸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었죠. 중국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주사파라는 사람들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미국 의회에 접근을 슬슬 하기 시작한 그 접근하는 방식에 의한 아주 섭섭한 결과가 뭐냐면 미 의회에서
국회의원이, 미 의원이 HR3446이라는 발의안을 발의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미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마치 평화주의자들처럼 가장한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또 주사파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북한에 있는 당국이나 북한 요원들이 그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참 재밌게도 이 법안의 이름이 한반도 평화법입니다. 사실 이것은 한반도 내 전쟁법이다라고 불러야 될 만큼 끔찍한 법안입니다. 혹은 김정은에게 바치는 생일선물법 이 정도로 바꿔야 됩니다. 이 법안을 잘 보시면 세 가지의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 정부가 북한과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하게 빨리빨리 섣부르게 그 일을 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남북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평양에서는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사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워싱턴 DC에다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 교포들이 북한에, 평양에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별 생각 없이 그냥 간단하게 들으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조금씩 한번 우리가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평화협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김정은이라는 작자가 지금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고 하고 평화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아니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무나 대답해 보세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답할 때까지 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북한을 살펴봤지만 김정은이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는 평화에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한 속에서 왜 굳이 한 사람이 계속 평화를 마치 구걸하듯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상대방은 오히려 더 힘이 세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쪽에서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목격하셨습니다. 미국 정부는 탈레반 정부와 가능한 한 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탈레반은 뭐가 됐든 아무나 가져오면 사인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바로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버렸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베트남 전에 참전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실 겁니다. 1974년에 미 당국은 북 베트남과 평화체계를 가지려고 아주 무단 얘기했었고 그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75년에 북 베트남이 남 베트남을 침공해서 완전히 빨갛게 장악을 해버렸죠. 그런 일이 김정은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순간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본을 깔아놓는 것이 됩니다. 평화협정을 서명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순간 좌파와 주사파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목이 터져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한 건 뭐죠? 평화가 체결되고 전쟁이 끝났으니 너희들은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에 분명히 각 두 나라가 서명한 평화협정을 들고서 그 짓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부터 이제 그러한 위협이 없으니 미군을 감수하거나 아예 철수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수십만 명의 좌파 재미교포들을 비롯해서 한국에서도 여러 곳에서 분명히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너희들은 우리랑 필요 없으니 우리하고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평화법이 사인이 돼서 올라가게 되면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 연락사무소를 북한에다가 설립한다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평양에다가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설립한다는 말은 우리가 미국이 북한과 어떤 그 외교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조금씩 느슨해지고 결국은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김정은이 뭐라고 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강제 수용소도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고 아직도 핵무기도 갖고 있고 미사일도 있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도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미국 정부가 나한테 딱 오더니 나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면서 연락사무소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네. 그리고 나한테 막 강요를 하는 거죠. 김정은 제발 이 평화협정에 사인 좀 해줘. 제가 아까 드린 말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에게 주는 생일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법안에 말씀했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미국에 살면 제리 경우들이 편안하게, 좀 더 편안하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하겠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족이 함께 모인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1950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이 많은 이산가족이 생긴 겁니다. 그들은 박애주의적인 사상에서 이러한 이산가족이 생긴 것은 끔찍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평양을 방문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10만 명의 숫자는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강제 노역을 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HR 3446이나 아니면 이와 유사한 법안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거기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자꾸 이산 가족을 만나게끔 하자고 하면서 북한에 있는 죽어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인권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김정은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다 석방할 수 있는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류교포들이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얻는 것이 뭐죠? 북한에서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방문을 하라고 합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방문객들, 관광객들을 인질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토 원비어 사건 잘 기억하시죠? 아주 어린 학생을 포로로 잡았다가 결국은 죽게끔 한 곳이 바로 평양입니다. 매우 매혹적으로 보이는 법안이지만 아주 끔찍하게 짝이 없는 법안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이득을 위한 것이며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을 부추기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최소 수십만 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전쟁의 상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50년 혹은 70년 이상으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급 효과는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상황을 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이 평화 운동가라고 그 외치는 그 많은 악랄한 운동가들은 매우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의회에 있는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들은 그러한 자들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보수주의자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의회에 알려야만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매우 그 감명 깊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축할 때 발생한 사건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가 그의 적들을 다루는 방법에서 아주 능수능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 사인이 좋으니까 서명하십시오, 서명하십시오 말을 할 때 우리가 나는 반응처럼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일을 했는데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되는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고 어떤 유혹이나 압력이 있었을 때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언제라도 싸울 준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발로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한순간 작아 보이지만 조그만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서 성전을 쌓고 있는 하는 것입니다. 한편 HR 3446 법안과 함께 이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산가족 재결합법인 HR 826에 대한 견해를 표명한 1천만 이산가족 위원회 대표인 조선환 장로는 이 이산가족 재결합법이 미국과 북한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인도주의적인 법안처럼 포장되어 있지만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의도보다는 북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북한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종북 내지는 친공산주의 세력들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반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TV넥스트 김사라 공동대표는 이 두 법안의 저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커뮤니스트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통일. 그래서 Stop Fake이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HR 3446, 그 다음에 HR 826, Stop Fake, Faking Peace Treaty, Faking Divided Unification of Divided Family. 왜? 답이 그 법안들을 읽어보면은 그 속에 얼마나 알짜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HR86와 HR3446의 공통점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There's a common ground between HR3446 and HR86. 거기는 이제 there's a English written, so hopefully you guys will read it. 한국말 하면요, 북한 정권이 70년 이상 이산 가족들의 재결합을 막은 주요 장본인이란 것이 법안에는 멘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을 읽는 사람들은 특히 저희 청년들은 와우, North Korea is a good country 이렇게 돼요. 요새는 히틀러 that he was a good leader 하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법안에 if there's no mention how North Korea has been exercising, practicing their evil schemes, then our children will think North Korea is fine. 하기 때문에 거기 법안에는 이런 멘션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북한 정권이 이산 가족 성공을 항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취한 목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지적도 없습니다. 이 지적 중요한 거 아시죠? 세 번째, 북한에 사는 이산 가족들이 자유롭게 미국과 국제사회를 여행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도록 북한 정권에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말하면은 The bill talks about, oh, you guys can have a divided family unification. You can come and go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from America. Have a blast time. But there's no mention about how they will, this bill will guarantee the safety of individual or the families or any of the families coming and going from North Korea or South Korea. 이름 쓰시고 이메일 쓰시고 주소 쓰신 다음에 서비스를 눌러주시면 와우! 여러분께서 사시고 계시는 곳에 상원의원, 하원의원에게 직접 편지가 갑니다. 그 안에는 이미 영어로 써진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냥 이름만 쓰셔서 서비스만 누르시면은 여러분께서 바로 이 가짜, 거짓 그 평화 법을 통과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산가족 재결합법이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한반도 평화 법안 마련이 진행되고 있는 이면에는 남한의 주사파와 연계되며 미국 공산당과 긴밀한 협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내 종북 좌파 집단의 조직적이고 끈질긴 대의회 로비 활동 등의 결과로 알려지면서 미준의 보수단체가 연합해서 이에 대응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